여수 마레 터널을 소개할게요. 여기는 일방 통행으로 신호등이 파란불이 켜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길이가 640m니까 빠른 걸음으로 한번 통과를 해볼게요. 여수시 덕충동에 있고요. 제1터널, 2터널 나눠지는데 여기는 말의 2터널이에요. 2터널. 1터널은 외증시대에 곡물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81m를 팠는데 그것은 지금 완전 사용하지 못하고 전부 다 흙을 채워서 메워놨다네요. 이것은 말해 이 터널은 등록 여수 등록문화재 116호로 지정돼 있어요. 이제 진짜로 옛날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이 이 정과 망치로 천천히 돌면서 돌을 보여줄게요. 정과 망치로 이 엄청난 돌을 깨서 얼마나 힘들게 이 터널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네요. 이 길이는 640m고요. 여기 좀 지나면 옛날에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여기서 차가 적게 올 때는 여기서 교체를 하고 여기서 이두 대가 바깥 교대로 나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가 워낙 많아가지고 분명히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가 지금 교차로 옛날에 차 비킬 수 있는 곳이 한 100m에서 110m 간격으로 다섯 군데가 돼 있어요. 엄청나게 돌을 많이 정과 망치로 엄청나게 망치질해서 여기에도 아마도 많은 사상자가 나고 힘들게 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차가 서로 피해주고 가고 그런 곳이에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돌도 지금 보면 그때 시대는 고생만 해도 상당히 돌을 보여줄게요. 돌이 상당히 운치가 있어요. 천천히 갑니다. 일방통행에 의해서 그런가 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질주해서 옆으로 비켜 서 있지 않으면 촬영하는 본인도 위험하니까 아주 조심스럽네요. 길 옆으로도 자전거가 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가 많이 올 때는 여기 차가 비키는 장소에서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말소리가 울려서
좀 이상하겠지만은 여기 지금 바로 보고 찍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또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을 하면서 가야 되니까 여기 지금 돌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돌이 아주 이쁘죠? 파 돌을 깼다는 자국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저기 둘러보면 그런대로 망치로 수없이 뚫어서 지금 막 했을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 그러면 천천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또 저쪽에서 지금 또 차가 신호등이 또 바꿔졌는가 봐요. 여기가 지금 차가 또 오고 있어요. 어떻게 빨리 오는지 어떻게 요란스러운지 그냥 정신이 없어. 여기도 지금 금방 여기 지금 지나는 곳도 차가 지금 서로 비낄 수 있는 곳이 다섯 군데가 되어 있어요. 이 터널 길이는 640m. 여수시 덕충동 여수시 116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주 돌도 또 고생을 했지만은 가만히 쳐다보니까 또 그것도 상당히 묘미가 있네요. 세멘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전부 다 돌로 되어 있어서 아주 그것이 상당히 돌도 신통방통의 돌. 그러면 이제 밖이 보이고 있네요. 이리 나가면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그리고 여수가 자랑하는 레일바이크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냥 왔으니까 끝까지 가서 그 밖의 면을 보여줄게요. 차가 오고 있어요. 어떻게 차가 득달같이 가는지 여기 입구에는 세멘으로 딱 해가지고서 콘크리트를 했어요. 쭉 나가봅니다. 여기는 만성리 가는 길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 지금 신호를 대기하고 지금 차 한 대가 서 있어요. 여기는 지금 만성리 가는 쪽 그런 물이 흐르고 자, 파란 불이 켜졌어요. 금방 차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만성리 마라터널 이 터널은 이걸로 끝냅니다.